네. 대표 관광지 여행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아, 역시 오픈런. 네. 역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세계 여행을 시작한 방콕 스토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방콕 스토리.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 거죠? 아, 지금은 제가 태국 남부 춘폰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아, 네. 제가 일 때문에 지금 태국 수도 방콕으로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아, 알바니아 여행 다녀오신 건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알바니아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보통 유럽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거기는 그렇죠. 물가가 거의 동남아시아 급의 건가? 제가 알바니아 여행하면서 이제 많은 카페들이나 이런 젤라또 가게 이런 거를 봤거든요. 젤라또 유럽이니까 또 젤라또 가격이 하나에 한 500원? 600원? 오? 500원이요? 다른 유럽의 거의 한 10분의 1 가격 말도 안 되죠. 젤라또는 되게 비싸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네, 거의 한 5,000원 주고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보통 1,000원에서 1,000원대 초반에 그런 카페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더라고요. 맛은 어때요? 이런 디저트나 네. 커피도 그렇고. 궁금해요. 우리가 싸면은 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전혀 그렇지 않은. 아~ 지금 봤죠? 이렇게 뒤로 가는 거? 맞아요. 진심이라는 아~ 거거든요. 네. 무조건 가야겠다. 무조건 가야 돼요. 야, 안 갈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방콕 스토리님, 그러면 이번에 알바니아 여행지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알바니아는 아시다시피 잘 알려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바니아 검색해서 풍경 예쁘고 랜드마크 되게 멋있는 곳들 네. 위주로 여행지를 제가 찾았고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또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도시가 더 좋을지. 추천이죠. 맞아요. 네.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신가 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잘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그럼 어디예요? 아, 솔직히 저는 다 기억에 남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크사밀이나 사란다 같은 그 에메랄드빛 바닷가 에메랄드빛 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방콕 스토리님이 소개해 주신 그곳 네. 우리가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야, 여기 여기 좋다. 진짜 그냥 바다색이 완전 그라데이션으로 그릴 수도 없을 정도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야, 여기 경치 좋다. 와, 이게 지중해 몰디브라고 불리우는 크사밀 해변인데요. 여기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휴양지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크리스탈 에메랄드 색이 딱 지금 색깔이 맞네. 크사밀 와 크사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지금 부트린트라는 곳에 이제 버스 타고 내렸는데 여기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성이 베네치아 트라이앵글 캐슬이라고 돼 있네요. 아, 이게 뗏목이 이렇게 오는구나. 아, 움직인다.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차까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저 성이 난 건가 봐.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 1,000 레크. Please take the ticket. Okay. Thank you. Thank you. Take a map here, please. Okay. 제 지금 온 곳이 부트린트 내셔널 파크 유적지래요. 사란다 주에 있는 고고 유적지.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을 꼭 가봐야죠. 맞아요, 맞아요. 깨끗하잖아. 거리도 다. 네, 신기하고. 여기가 그 원형 극장이래요. 우와, 극장이네, 극장. 원형 극장. 이게 그 성이에요, 그 성. 대포도 있고. 대포도 있어. 이야. 대포. 여기가 12, 13세기 경에 이제 대포. 만들어졌다가 부서지고 나서 1930년대 다시 복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16세기, 14세기에서 16세기. 아, 진짜 고대 유적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발칸반도 고대 문화에도 야, 대표지죠. 바라트? 바라트. 티라나에서 이것도 베라트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네. 아, 이런데 이렇게 2시간이면 좀 멀긴 멀지만 저런데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 그것도 그냥 여행인 것 같고. 어. 알바니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고요. 청계의 중심까지 도시고. 여기 느낌 너무 달라요. 전통 가옥이 저렇게 모여있으니까 특유의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아, 이거 이번에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잘 지었냐? 그러니까 너무 보존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베라트 성. 여기구나. 드디어 왔네요. 공짜가 아니구나. 300레크. 땡큐. 지금 성 안에 들어왔는데 아침 9시. 와, 저기도 영화 촬영지 같다. 아직도 달이 떠있어요. 아, 진짜. 아, 하늘은 예쁘다. 오스만 제국시에 지어진 대표 유적지니까 얼마나 오래됐을 거예요. 악기가 펄럭이는 게 참 멋있다. 여긴 뭐지? 우와, 그 안에 현지인. 집에는 현지인이 거주 중이래요. 어? 지금 거주 중이래요. 거주. 와, 수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시지? 와. 여기가 알바니아의 베라트입니다. 베라트. 경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롭고 마음에 드네요. 제가 지금 온 지로카스터라는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계탑도 보이고. 여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클락타워.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곳 같아요. 이쪽인가? 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지로카스터가 회색 도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다 돌로 이루어져 있고 집들이 다 회색이에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가지 않았어요. 야. 저 하늘 봐. 와. 좋다. 오. 와.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컴퓨터 배경화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야. 정말 중세 시대에 온 듯한 그러한 성벽들 아닌가요? 이런 거? 진짜 저 시계탑을 보러 이 멀리까지 왔네요. 와. 와, 이 시계탑 대박이다. 와. 아, 들어갈 수는 없게 잠궈놨네. 와. 아, 이쪽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야, 너무 멋있다. 지로카스터. 아까 보여주셨던 그 에메랄드빛 바다도 네. 너무 투명하고. 맞아요. 밑에 다 비치고 맞아. 정말 맑았어요. 네.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푸르른 바다, 그 푸르른 빛이 그냥 계속 반짝반짝거려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너무 다릅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만 보셨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직접 가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아, 가볼 이유를 또 주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다르대요. 네.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 이렇게 좀 새로운 풍경도 보고 낯선 환경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뭔가 그러면서 좀 울림 같은 게 좀 생기는 맞아. 것 같아요. 감동받아요. 맞아, 맞아. 아니, 너무 부러운 게 저도 약간 20대 그 다른 나라를 많이 갔지만 약간 여행보단 주로 그쵸, 일로 다녔기 일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울림을 제대로 못 받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약간 오픈런하면서 이 20대 그 친구들의 세계 여행을 보면서 뭔가 좀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행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믿고 있었던 게 사실은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었구나. 아, 그래서 다름이 좀 있죠. 네, 서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 나아가는 과정? 저는 그게 여행이 저한테 줬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역시. 저도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와이프랑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지금도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이제 더 조금씩 신혼여행부터 우선 가보려고요. 아, 우리 방콕 스토리님 덕분에 너무 가볼 곳이 많아졌고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행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